살짝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기가 경기이니만큼 네, 확실히 그런 세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타고난 네, 승부사예요. 이제 좀 이렇게 웃으면서 알바 칠 수도 있고 뭐를 이렇게 하다가 딱 지면 불끈 달아오르거든. 그쵸, 예. 아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죠. 승부시기 예. 뭐라고 안 센 저도 지금 뭐 지구서 예. 아니 저희 그 앞서서 먼저 낮에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때 아, 세팅은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승부거든요. 그럼요. 예, 필요한 예. 거 해야죠. 0대1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반드시 아 뭐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뒤에 막 구설이 생긴다든지 뭐 저 막 많은데 그리고 그래도 정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경기만 남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박태민이 뭐 요즘도 욕 먹습니까? 요즘도 욕 먹어요. 박태민은 욕 먹어도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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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민은 뭐, 예. 박진영과 함께 요즘도 계속해서 아, 저희가 아, 그렇죠. 중간에 아, 그 세팅이 예. 나오면 영원 예. 불멸의 그런 세팅 그쵸. 얘기가 나오죠. 어느 게임이든 그렇죠. 어느 저희가 아, 블레이드 게임 외에 다른 게임을 예. 준비할 때도 저희가 계속 갑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세팅계의 전설이기 때문에. 예. 예, 진정한 레전드죠. 네, 그렇게 시원하게 벌써 100여 번 갔어도 예. 저를 몰아주시는 분들 같이 기다리셨거든요. 똑같이. 예, 당시에 저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네. 그 힘겨운 시간을 저희가 같이 견뎌낸 그런 오. 정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박태민 깔 땐 까고 요즘 박태민도 팬들과 함께 스트리밍으로 만나는 예, 개인 방송 스타크래프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유튜브,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하고 뭐, 예, 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또 개인 방송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또 알다가도 이렇게 또 챙겨주는 거죠. 아, 그렇죠. 이렇게 또 한마디 해야죠. 예. 또 우리 그 다 같이 그 아, 경기 준비됐습니다. 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 임진동입니다. 경기 보시죠. 아 지금 10시 22분이야 경기 시작한 거예요? 딱 맞게 끝났네요. 예. 홍콩분. 예. 콩분. 네. 네. 콩콩분에 콩분에 시작한 경기입니다. 아 이묘한 이거 채팅 러시 들어가죠? 원래 잘하거든요 네. 이거. 야근을 긁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마인이라는 곳이 금지된 게 이묘한의 채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조바. 네. 그 조바 한마디 이후에 채팅이 금지가 됐었죠. 네. 그리고 한 2시간 시간 끌었어요 그때 우리 말로 막느라고. 예. 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나 채팅 러시로 야 너는 뭐 연예인 뭐 활동 안 하고 게임만 연습했냐? 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예전에 경기 중에도 했어요. 예, 확실히 예, 홍진호 선수 경기력이 있죠. 굉장히 좋았었고 진짜 이제 홍진호 선수가 아, 진짜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2라는 예, 숫자로 이렇게 적어하고 있는데 아 정말 그 위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말이죠. 제가 그 저 웹툰을 연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연재하고 있는 웹툰 중에 한 웹툰이 2부 22회였던 게 이제 지지난 중간 그랬는데 별점 2점 테러를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아, 아 그걸 연예인 네,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도 많은 이 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2회 22회니까 2점을 줘야 된다. 아, 야, 네, 네 가슴 좀 아팠죠. 진짜 네. 아, 이 임진록은 정말 게임 불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있는 것은 전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3, 뭐 2. 네, 그리고 네, 대한민국에 굉장히 수많은 라이벌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라이벌이 누구하고 누구야 그러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은 비중으로 이면 홍진호를 들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정말 그 모든 게임에서 그 다른 모든 곳에서도 최고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두 명의 뭐 선수들이고 그래서 이면 선수가 더더욱 지기 싫을 거예요. 네. 사실 임진록이란 이 구도를 플레임을 만든 다음에 돈 제일 많이 번 선수들이 사람이 이면 홍진호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돈 번 사람이 저예요. 아, 임진록 갈 때마다 전영준을 찾아. 네. 뭐 같은 게 블레이드 소울 임진록 또 저를 찾아요. 그렇죠. 심지어 예. 런닝맨도 임진록이면 전영준을 찾아. 야, 제대로 임진록의 세 번째 수혜자가 접니다. 예, 완벽한 수혜자시네요. 네. 그러게요. 예. 예, 부럽습니다. 예. 예. 가끔씩 데리고 다녀주세요. 아, 네. 예. 스타는 가능하죠. 아,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지면 또 이제 부가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 예. 주변에 이렇게 산업이 확장되고 네. 예. 네, 이제 아이고, 예, 말씀하시죠. 또 이게 홍준호 선수가 오늘 되는 날인 게 이번 경기가 10시 22분에 시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첫 번째 오버로드 정찰이 성공을 해서 가스 지내는 거 봤어요. 예. 이렇게 되면 또 3팩토리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 예, 우리 러시아 딱 2시네요. 이거 기분이 좋죠. 네. 나한테 이거 나랑 센터 센터 센팩 센터 팩토리 네. 센팩 아 팩토리 팩토리 예.
이거 요즘 막 줄여. 네, 네. 요즘은 저희가 막 줄여 준비할 때. 그렇죠. 샌팩. 네, 이거 샌팩 가야죠. 역다크도 좀 약간 좀 거슬렸었는데 김동수에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아, 네, 많이 좀 그렇죠. 네, 네. 심지어 샌팩이 나오네. 샌팩. 네, 이제 샌팩으로. 이거 기가 막힌데요. 이걸 거리를 좁혀서 성큰으로 절대로 본진까지 들어가는 길을 막았었어요. 언덕으로 이게, 올라가서 본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어떤 심리전이 가능하냐면 특히 또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면 선수 위치를 알고 예 그리고 이면 선수 일꾼이 나오는 걸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 일꾼이 오지 않아도 내 위치를 잘못 이렇게 이거, 체크를 해갖고 반대쪽으로 빙빙 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단 이거, 말이에요. 그래도 예. 홍준호라면 알아요. 이거 100% 어딘가에 네. 아 그럴까요? 센터냐 7시지냐 이거 모르면 홍준호의 감각이 너무 많이 죽은 거거든요. 이건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 홍준호의 변화는 뭘까 지금 저번에 바로 들고 앞마당에다 이걸 붙이지 말고 가는데요 가보는데요 네. 네. 이걸 모를 수가 네. 없죠 홍준호가 네. 그런 자 거기다가 아, 이거는 홍준호 뭔가 이거 예 못 본 것 같은데 콩 콩시야 이거 아 반대 맞아요 이러면 자 벌쩍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눈치는 챘었고 저기는 바로 앞전에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히드라 리스크든을 빠르게 지워서 히드라를 그냥 앞마당에 두 개, 본진에 두 개. 어? 아, 다 알았네. 아, 앞마당 알고 있었어요. 네. 앞마당 가스를, 본진 가스를 보자마자 이거 샌팩이네. 샌팩터리네. 이거 미리 알고 있었죠? 이거 테란이 좋은 맵인데 이면 선수가 정차 빨리 나가면서 시작하자마자 약간 불리해졌어요. 그치, 2시로 걸었어요, 2시로. 10시나 8시인데 7시 상관없는 왜 앞에 2시냐고요 거기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 극복해야 돼 이면 아이고 나 뛰었고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예, 가스 채취를 좀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보러들어 그리고 배럭과 검을 뭐 드러나고 있나 이런 걸 체크하면 되는 건데 이 아카데미까지 보면 참 크고 예. 그렇죠 이제 이러면 그냥 레어 누르고 지금 타이밍에 레어 누르면 지금 평화로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냥 유리하게 그냥 경기 이끄면 될 것 같습니다 뒤뒤뒤뒤 여기도 뒷길 히드라 두기 두기가 있고 막 든든하죠 네 길목 딱 지키고 있고 다 알아요 네 와 이거 홍준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네 이면 선수가 약간은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또 그래도 몰라요 이런 물량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본체 가야죠 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죠 3연방 당한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다니까요 사람을 안 믿어요. 상대를 네. 믿지를 않아요, 얘가. 네. 언젠가부터. 아,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네. 잘하죠, 지금. 네, 진짜 뭐 승부에서는 상대를 믿으면 안 되죠. 네. 네. 믿게 하는데. 네. 믿게 하는데 믿으면 그게 진짜. 네. 근데 이게. 그냥 순진하게 한번 믿었던 아주 큰 대가를 또 치렀던 네. 네, 선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면은 다 이거 노출됐거든요. 한번 털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홍준호 선수가 너무 잘하는 게. 이렇게 바로 러커업을 눌러서 러커를 막으시는데 지금 타면 네. 이면 선수가 어떻게 흔들면 예전에 원래 개마고원이 왜 선택이 됐냐 홍진호와의 경기에서 수없이 그 많은 마린 컨트롤들 환상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이거 빠른 스팀 타이밍에 끝낼 수도 있어요 네. 빠른 자, 스팀 타이밍 보기 아니라 준비되는다 이렇게 로그 맞네요 매딩 나오기 직전에 아, 이거 성크도 높는데 이러면 러커 나오기 직전에 어디까지 갑니까 그쵸 돌아서 오버로 잡고 오버로 빨간불 오버로 빨간불 타워조 성크 자 취소 앞마다 나갑니다 네 앞마다 맞게면 게임 끝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러커 타이밍 생각보다 늦었는데요 예 적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타이밍 러시 예 진짜 나이 길이 끝이었어요 네 타이크로비드 네 저울리 뒤통 대기하고 있다지만 해처리를 지켜야지 그나마 오버는 또 끊겨 벌초는 또 끊겨 벌초를 너무 잘 막아냈기 때문에 메딕 네 이면 선수가 뭔가 준비가 된 이후에 올 것이다 라고 홍준수가 마음을 약간 놓은 듯이 네 세상에 모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육 집착도 있고 뭐죠 이게 되게 빠르네 지지 오 이야 진짜 원래 이런 날비를 먹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벌써로 방심하게 만들고 빠른 스팀러시 임요한은 역시 임요한이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벌초가 실패했지만 일꾼 추가를 늦춰가면서까지 머리에 집중해서 단 하나 있는 타이밍을 찌른 거예요 네. 네. 아 진짜 폐색이 짙었습니다 작도 유출되면서 하지만 네. 아 마지막 한 칼이 있네요 역시 임요한이에요 네 거기서 올인러시를 이런 식으로 갈 줄이야 아주 멋진 타이밍에 네.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허를 찌른 거죠. 네, 홍준호 선수는 이면 선수가 본진에 틀어박혀서 수비할 거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히드라를 전진시켜놨다가 멀찌같이 가서 러커맨트를 하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나가다 그냥 맞은 거지. 그쵸. 거의 생머리내 당한 거다 다름없어요 지금. 예. 그렇죠.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게 홍진호 쪽으로 웃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모든 걸 거의 완벽하게 막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회 처리를 짓고 약간 좀 그 타이밍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바로 찔렀죠. 네. 예, 그만큼 역시 이명환 선수가 순간순간 가지고 있는 그 재치와 전략과 센스는 여전해요. 네. 그러니까 황제죠. 자, 이렇게 임진덕도 승부를 내지 못하고 1대1 원점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잠시 후에 오늘의 세 번째 매치죠. 이윤열과 박정석, 박정석과 이윤열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 치즈 투게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의 런칭쇼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